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 이후의 총선 전망입니다. 31.2%한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를 기록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이후의 총선 전망을 다시 하는 겁니다. 원래 예측했던 40%대가 아니고 31%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급히 제야 전문가 함께 여러분들 긴급 구호 여러분 요청을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검증을 좀 더 거쳐야 되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좀 숫자 같은 게 틀려가지고 검증을 다시 수정하거나 그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뒤로 미룰 수 없는 것이 오늘 이 방송의 채널을 맞추신 분들이 너무나 궁금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31.2%가 우리한테 뭘 의미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무조건 지금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당일 투표에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시고 그냥 제가 그냥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나라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선거에 너무 실망하고 나라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도저히 나는 투표 이제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게 되면 뭐 어떻게 이런 구호삼뜻지 간에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던질 수 있도록 나라를 이름 구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명령하시고 행동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더 적극적이신 분들은 4박 5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종이투표지의 투입 이 과정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발각돼서 1960년도 3.15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4.19 의거가 일어나 가지고 나라가 반석에 세워질 수 있었던 그런 여러분들 기적적인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함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신의 나라도 아니고 이게 그들의 나라도 아니고 이게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인 겁니다.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고관대작들은 모두 저마다의 이런 이익 때문에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다물고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사식으로 이야기하고 모든 걸 다 깔아뭉개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이 나라를 결국 지키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민초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한민족 역사에서 여러분들 항상 국가가 재난을 당하고 위기가 만났을 때는 고관대작들은 다 식솔들 데리고 산으로 들로 이런 다 도망을 갔고 다 민초들이 나라를 구한 겁니다. 이제는 대통령도 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나서 가지고 큰일은 아니더라도 어떻든 수상한 탑차가 여러분들 뭘 싣고 모처로 이동하면은 여러분들이 즉시 관련된 부분을 박주현 변호사나 오근호 대표나 그다음에 황교안 전 대표나 이런 분에게 연락 민경우 전 대표나 연락처를 다 적어 놓으셨다 페이스북을 들어가면 여러분 연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아주 전통적으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사전투표자 수보다도 선관위가 발표하는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린 다음에 부풀린 만큼을 특정 정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특정 정당에 더해주는 전산 프로그램은 두 명당 한 장에 가짜를 넣을 건지 세 명당 한 장을 가짜를 넣을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10년 정도를 끌어온 겁니다. 그게 10번 이상 정도의 대한민국 지난 공직선거는 모두 동일한 사전투표 조작 방식을 통해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지를 다 투입해서 선거 결과를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 생산 발표 공표해 왔던 겁니다.
그 여러분들 만든 자료들이 모두 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화려한 홈페이지에 모두가 다 올라 있습니다. 거기서 거소선상 관외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전부 다 사전 여러분들 데이터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규칙을 가지고. 그래서 규칙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규칙을 역으로 사용해서 훔친 표를 다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는 240만 표를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 줬습니다. 표 얹기를 한 겁니다. 4번 2020년도 4.15 총선 21대 총선에서는 290만 표를 여러분들 전국에 더해 준 겁니다. 290만 표 가운데서 16,000표가 동작을의 나경원 후보의 경쟁자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진 겁니다. 서울의 모든 후보들은 다 15,000표 이상을 집어넣은 겁니다. 2,000표 차이로 이준석이 이름 노원병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15,000표를 정도 집어넣어가 이름 이준석이 떨어진 겁니다. 지상욱도 마찬가지고 오세훈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실제 사전투표율보다도 발표 사전투표를 뻥튀기를 한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5.44% 선거인수 기준으로 선거인수 4,419만 명의 5.44%인 240만 표를 부풀려 가지고 이재명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21대 총선에서는 실제 사전투표율이 20.02%인데 발표 사전투표를 26.69%로 부풀려 가지고 6.67%를 부풀린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4,399만 명의 6.67%인 293만 표를 전국 방방곡곡의 선거구에마다 여러분들 만 표, 5천 표, 7천 표를 집어넣어 전부 다 선거를 뭡니까? 다 도둑질을 한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실상인 겁니다. 지방선거는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8회 지방선거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바싹 예, 엎드렸습니다. 98만 표만 조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4월 10일 총선에서 얼마를 조작하겠냐. 그 사람들이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떻게 조작하겠냐.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언도 할 수가 없고 확정적 사실이라고 전혀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과학은 현재를 진단하고 현재 진단을 기반을 해가지고 미래를 포캐스팅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전산 프로그램 규칙을 사용해서 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규칙을 찾아내가 여러분들 역으로 표를 만들지 않은 상태로 다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앞으로 수정 보완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4월 10일 총선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사전투표율이 31.28%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예상 시나리오를 다시 짠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2023년도 대통령 선거는 1632만 명의 사전투표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240만 표를 더불당 후보한테 넣어줬습니다. 어떻게 넣느냐. 예. 사전투표장을 오는 4명당 한 사람에게 표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시게 되면은 선관위에 나와 있는 관내 사전, 거소선상, 제외국민, 관내 사전투표에 예, 5분의 1은 가짜고 5분의 4가 진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 수가 1,174만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예, 위조 사전투표자 수의 수가 293만 표입니다.
전국에 259개인가 뭐 253개인가 여러분들 의석에 293만 표를 조작값을 이용해 다 집어넣은 겁니다. 서울에는 대개 15,000표 내외를 선거구마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집어넣냐?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소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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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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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사전투표에서 이런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투표자들이 투표용지를 교부받을 때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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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가짜.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동시작업이 여러분들 임시사무소 같은 데 같이 진행이 된 겁니다. 같이. 그리고 아마도 내가 볼 때는 프린트도 같이 했을 것 같아요. 같이. 그 작업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가 이러면 전산으로 조작된 수치 따로 지금 정도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따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걸 이제 4박 5일 사이에 맞추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박 5일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상태 지금이 예를 들면 말이죠. 검찰이 이런 급습을 해가지고 지역선관위를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투표함을 까고 예, 그럼 전산하고 다 다를 겁니다. 전산이 100표면은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가 60표든지 그게 이제 40표를 4박 5일 사이에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24년 총선 결과가 어떨 것 같냐 여기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는 1385만 표입니다. 만일에 이 사람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었으면 예, 461만 표를 집어넣었을 겁니다. 지금 전산상으로. 그리고 앞으로 461만 표를 투표함에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2020년도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을 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전투표장에 오는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러면 전산상으로 346만 표가 부풀려져 있을 겁니다. 2022년 또 3구 대통령 수준으로 이러면 조작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이러면 작업을 했으면 지금 277만 표 정도가 전산상으로 부풀려져 있을 겁니다. 그 일부가 성북구, 울산 남구, 신정 1동, 대구 중남구 이런 데서 발각이 된 겁니다. 그 발각된 것이 461만 표, 346만 표, 277만 표 중에 일부인 겁니다. 빙산의 일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미 작업이 다 끝난 겁니다. 작업이 끝나가지고 우리가 추론할 때는 예, 지금 전산상으로 부풀려져 있는 표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최소 277만 표에 461만 표 정도가 될 겁니다. 최대. 그런데 왜 특정 수치를 찍을 수 없느냐. 그 사람들이 조작값을 얼마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표당 한 표를 훔쳤는지 세 표당 한 표를 훔쳤는지 네 표당 한 표를 훔쳤는지는 그 사람들이 아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숫자를 가지고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그냥 의지가 있으면은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0월 10일이 끝났을 때 12일 날 아침에 이게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뭐죠?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선거를 수사를 들어갔으면 다 밝혀지는 거죠. 그러나 꼬리 딱 내리고 뭡니까? 어문짓 했지 않습니까? 가르쳐줘도 이 사람 그 사람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3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240만 표를 투입했고 2020년도 4.15 총선은 290만 표의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고 2024년 총선에서는 아마도 최소 277만 표에 461만 표 정도를 투입했을 것이다. 투입했다는 건 뭔가 이미 끝난 겁니다. 전산 조작이 끝나 있다는 겁니다. 4월 5일과 6일에 이만큼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전산 조작을 통해서. 그래서 전국의 곳곳에서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가. 예. 이 표가, 예? 이 표가 여러분들, 예? 표가 실제 사전투표자수보다 단말기에 있는 표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여러분 나온 겁니다.
왜 이름 계속 나왔느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표를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이렇게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이 표를 집어넣은 총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추정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실제 사전투표 누적 사전투표자 수보다도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최소 277만 표에서 최대 461만 표가 업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부터 4박 5일 사이에 이 수치를 탑차를 통해 여러분들 표를 뭐죠? 예, 수리수리 마수리에 표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예, 어떻든 간에 물리적인. 예, 물리의 세계에 사니까. 탑차를 동원하든 뭐, 무슨 뭐, 예, 무슨 퀵 서비스를 이용하든 간에 어떻든 간에 어디로부턴가 표가 지역선관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역선관위로 가가지고 지역선관위가 여러분들 보관하고 있는 행랑식 사전투표함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관내 사전투표는 인수인계를 할 때 관내 사전투표자 수 몇 명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을 거쳐서 우편집중국을 거쳐가지고 지역선관위로 여러분들 배달이 될 때 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왕창 일부분을 빼고 특정 후보가 여러분들 찍힌 우편 봉투를 전부 다 채워넣는 표 바꾸치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은 투표함을 관내 사전투표함을 지역선관위와 인수인계할 때는 몇 명이 관내 사전투표자 수로 확인을 안 합니다. 그래서 표 더하기 표 얹기 얼마든지 표를 집어넣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는 이 표들은 관내 사전투표하고 관외 사전투표의 합입니다. 그래서 관내 사전투표는 그냥 표를 대해 주는 것이고 관외 사전투표는 모처에서 예, 있는 만큼 중에서 빼내고 특정 후보가 여러분들 되어 있는 것을 집어넣어 주는데 그거는 여러 번 옛날에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전산 조작이 277만 표에 461만 표 정도 부풀려져 있을 거다. 지금 4박 5일 사이에 이런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좀 똥줄이 탈 겁니다. 예, 왜 사람들이 옛날하고 달리 계속 지금 뭔가 의심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투표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당일 투표에 가서 정치적 의사를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를 돕는 길은 그냥 당일 투표율을 그냥 많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은 할 수가 없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과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 이 선관위 주변에서 여러분들 많은 부분들을 목격할 수가 있는 부분에 협조를 좀 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힘드실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거는 새벽에 제야 전문가가 보내준 자료입니다. 4월 10일 총선 예상 시나리오. 여기 22대 총선은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전부가 다 21대 총선인데 맨 위에 간 이거는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사전투표율이 20.85%,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율이 31.28%, 사전투표 부풀리기가 10.44%, 투입 가능한 유령 사전투표 수가 461만 표, 투입하는 방법은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투입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두 번째 라인은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할 때입니다. 실제 사전투표율 추정치는 23.46%, 선관위 발표된 사전투표율은 31.28%,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는 7.82%, 위조 사전투표자 수는 346만 표. 이걸 어떻게 집어넣냐?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양일 동안에 세 표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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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전산 조작을 그렇게 한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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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그렇게 여러분들 했으면은 346만 표가 부풀려져 있을 겁니다. 전산 조작으로. 그중에 일부가 예, 이번에 4월 5일 4월 6일 날 발각이 돼가 2위 신청이 들어간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수준으로 이런 조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실제 사전투표율 추정치 25%. 선관위 발표 추정치 선관위 발표 최종 사전투표율 31.28%.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6.26%. 투입된 유령 사전투표지 수 277만 표. 투입 방법은 사전투표소에 네 사람이 도착해서 사전투표 용지를 교부받는 순간 예, 전산 조작을 통해서 위조 투표지를 한 장씩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 주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건 대단히 지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은 예, 지금 전산상에 조작된 수치가 이 정도일 거란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부풀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풀린 만큼을 어떻든 간에 퀵서비스를 이용하든 택배를 사용하든 여러분들 뭐죠? 무슨 뭐 탑차를 사용하든 간에 예. 표를 지역선관위로 이동시켜야 그 다음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주로 밤에 하겠죠. 밤에 야밤중에. 그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우셔서 그 악한 세력들이 위조 투표지를 배송하는 과정이나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물의 마음의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양심 선언이나 아니면은 그것을 감시하는 자유 애국심들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요원의 불꽃처럼 그렇게 퍼져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이 나라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앞으로는 선거 문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겁니다. 예. 예, 참 아주 어려운 작업인데 이 작업을 그냥 밤새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제야 전문가께서 보내주셔 가지고 여러분께서 제가 여러분께 제가 전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고맙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참 빚도 없고 이름도 없고 이익도 없는 그런 일에 계속해서 이렇게 힘을 대해주는 제야 전문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선거의 전모를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낱낱이 밝혀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민족 역사는 부끄럽게도 항상 나라가 위난에 처하게 되면 고관대작들은 도망을 가거나 비겁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고의 여러분들 무슨 뭐 다른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국가의 정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지금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위난을 당한 상태에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꽁무니를 달고 여러분들 다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도망간 자들의 대열에 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탄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항상 민초들이 나라를 구한 겁니다. 항상 어려울 때마다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여러분들 이익도 없고 그런 민초들이 나서서 이 나라를 구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 나라의 명운이 4박 5일 사이에 탑차나 퀵서비스를 이용해 여러분들 투입하는 위조 투표지를 잡아내는 거다 생각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나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같은 그리고 황교안 전 당대표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여러분들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나 이런 걸 잘 아셔가지고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들 윤석열이 나라도 아니고 이상민의 나라도 아니고 이재명의 나라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누리다가 재임기간 끝나고 나면 뭡니까? 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고 나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나 그 뒤처리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선거를 여러분들 바로 세워야 나라가
여러분들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참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이렇게 불평하실 수 있겠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세상을 돌려보면은 이만한 나라가 여러분들 없습니다. 예, 요즘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회사들이 AI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엔진의 추동측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참 우리가 근사한 나라, 훌륭한 나라, 괜찮은 나라를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하게 됩니다. 선거 문제만 여러분 해결될 수 있으면 한국 사람들 눈썰미가 있고 부지런하고 이런 똑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4박 5일 사이에 위조 투표지, 유령 사전 투표지를 종이 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하는 과정을 발각하는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